새 차를 사면은 몇년 정도 타면은 폐차를 시켜야 되죠? 몇년 정도 타면 폐차를 시키게 되나요? 아, 타기 나름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같은 날 함께 미국에 간 권용섭 화백하고 저하고 시에나 같은 차를 같은 날 샀어요. 저는 한 10년 정도 그 차를 탔더니 누구 주기도 미안한 차가 됐어요. 찌그러지고 덜커덩거리고 소리가 나고 이제 폐차시킬 때가 된 거예요. 아, 시에나는 한 10년 타면 폐차를 시키는 거구나. 그러고서는 권용섭 화백을 한번 만났더니 같은 날 같은 기종을 샀는데 멀쩡한 겁니다. 새차 같아요.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삐그덕거리고 폐차시켜야 될 시기는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기름 넣어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어떤 음식 먹었느냐, 얼마나 잘 그때그때 얼룩진 거싹 디톡스 시켜주고 청소해줬느냐. 이것에 따라서 한 150년을 써먹어도 멀쩡하게 잘 움직일 수도 있고 한 40년만 써먹었는데도 요즘엔 40대 치매도 많아진다고 그래요. 또 삐그덕거리고 손발이 떨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 몸을 잘못 관리하면은 몸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시라도 빨리, 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은 무슨 병이 걸리겠다 하는 것을 알수록 잘하는 거죠. 예, 하루라도 빨리,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은 절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오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게 흔들리고 삐그덕거리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데 과연 어떤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오는지 이것은 아직 파킨슨에 안 걸렸을 때 들어야 될 강의일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질병의 원인과 이 도파민의 합성 및 대사의 메커니즘은 어떤 것인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킨슨이 걸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팔이 앞뒤로 잘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힘차게 팔을 휘저으면서 걸었다고 하면은 이 폭이 자꾸 좁아지고 팔을 안 흔들어요, 걸을 때. 그리고 떨립니다, 팔이. 그리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해요. 목소리는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리고 발의 한쪽이 땅에 질질 끌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지기 전에, 내가 파킨슨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하고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자가진단을 할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서울 아산병원 파킨슨 병센터에서, 파킨슨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내가 이러다가 파킨슨이 올수 있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파킨슨병 자가 진단 설문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설문지를 같이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1번.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손, 발 또는 턱이 떨린다.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2번,
신체 행동이 느려지고 팔이나 다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든다. 1번과 2번 중에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나머지 요인 중에 몇 가지가 겹치면 파킨슨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더해지는가? 1번, 2번 중에 하나는 조금 비슷하고 해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근육이 뻣뻣해지고 또 이렇게 쪼이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관절 운동에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장애가 느껴져요. 그러면 1점을 올리시고, 또 하나는 방바닥에서 혼자 이렇게 엎어졌다 차쳐졌다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침대나 의자에서 혼자 일어서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또 1점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좀 끌려요. 한쪽 다리가 두 다리는 아직 아니지만 한쪽 다리가 질질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또 1점. 또 걸음걸이가 종종 걸음에 힘찬 활보가 아니고 종종종종종 걸어요. 보폭이 자꾸 짧아져요. 그리고 한쪽 발을 좀 끌면서 걷는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또 1점. 또 걸을수록 내가 빨리 걸으려고 한 게 아닌데 걷다 보면 걸을수록 자꾸 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 안 넘어지려고 더 빨리 걷는 거예요. 그러면 1점입니다. 또 글 쓸 때 글씨가 내가 작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글씨가 작아져요. 글씨가 자꾸 작아져. 나도 내가 써놓고 잘 몰라봐. 하도 작아서. 그런 경향이 있으면 또 1점. 또 얼굴 표정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데 자꾸 굳어져요. 무표정해집니다. 그러면 1점. 또 수면 중에 잠자는 동안에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고 그래, 옆에서. 그리고 잠고 꿈을 꾸면서 손발을 막 꿈꾸는 내용을 다 표시를 해요. 막 헛손질도 하고. 이것도 파킨슨 질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질문 중에서 1번이나 혹은 2번이 해당되면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되면서 나머지 8개 중에서 한 개나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되면은 파킨슨일 가능성이 약간 의심이 되는 정도예요. 세 가지 내지 네 가지가 추가적으로 또 해당된다? 그러면 파킨슨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이상이면 거의 확실하게 파킨슨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진단서를 가지고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나에게 나타나는지,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 가기 전이라도 파킨슨이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혹시 파킨슨이 오는 건 아닐까 하고 더 정밀 검사를 해보고, 조금이라도 먼저 파킨슨에 대해서 이 대책을 세우면은 얼마든지 파킨슨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뇌신경세포가 녹슬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활 습관을 고치면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녹슬었던 것 얼마든지 다시 청소될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킨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목이 컬컬하다. 그러면 뇌신경세포에 감각신경세포가 요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컬컬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컬컬하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죠? 뭘 마시고 싶을까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걸걸하다라고 분석한 이 감각신경이 물을 가지고 오려면 무슨 신경이 작동을 해야 되겠어요? 운동신경, 손을 움직이는 이 운동신경 쪽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컬컬해. 예? 저기에 있는 물을 좀 한 잔 입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감각신경 쪽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전기신호로 보냅니다. 찌지지지지지지 하고 전기신호가 와요. 그러면 이 손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에서도 전기선이 하나 쫙 뻗쳐져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와라 하는 신호를 받으러 나가요. 둘이 딱 만났으면 문제가 간단할 텐데 만나기 직전에 서로 전기선이 끊어졌습니다. 40만 분의 1cm가 끊어졌어요. 전기선이 끊어졌으니 전기신호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신호가 넘어가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전기신호가 왔는데 끊어졌으니까 전기로는 안 되고 어떤 물질로 굴러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굴러가는지를 여기 확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감각신경 전선의 끝이 있겠죠. 여기서 전기신호로는 가지 못하니까 도파민과 같은 화학적인 물질로 이 신호가 바꿔 타요. 차를 바꿔 타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이 전기선을 축삭돌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 끝부분은 축삭돌기 뭐라고 불러요?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신호가 어떻게 화학물질로 바꿔 타는지를 자세히 연구하면 파킨슨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기신호를 대신 바꿔 타가지고 그 정보를 요 40만 분의 1cm 굴러가면서 저쪽 운동신경 축삭돌기에게 전달해주는 도파민은 우리가 입으로 먹어도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바나나 속에는 도파민이 좀 들어있는데 먹어도 그 도파민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사용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혈관이 뇌신경세포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 딱 뇌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전부 여기 잘못 들어가면 난리 날 것 아니겠습니까? 검문 검색에서 웬만하면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중요한 영양소도 차단시켜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도파민의 재료가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바로 단백질을 먹으면 이 타이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 종류가 파킨슨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벨벳 콩 같은 것에는 더 도움이 되는 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을 먹으면 그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다 소화가 되면 그 중에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오고 얘는 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이 축삭돌기에서 그 타이로신 수산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효소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못해요. 이 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콩을 많이 먹었어도 도파민은 안 만들어져요. 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의 도움으로 타이로신이 L도파로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아예 먹어봤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타이로신이 들어있는 콩을 먹어도 되지만 벨벳 콩처럼 L도파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콩을 먹으면 타이로신 소화 수산화 효소가 없어도 돼. 얘가 소화돼서 여기 터미널과 축삭돌기 터미널까지 L도파가 들어갔으니까 한 단계는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L도파가 또 도파 탈탄소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효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자, 이 효소의 도움으로 드디어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도파민이 만들어지면은 일단 어디에 좀 모아놓는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소포형 수송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도파민이 만들어지면은 저장을 해놔요. 그러다가 걸걸하다 하는 신호가 와서 오른손 좀 움직여서 물잔 좀 가지고 와 하고 전기 신호가 오면은 그 소포체에 문이 열어지면서 그 물을 가지고 와라 하는 전기 신호가 요 도파민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삭돌기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 여기를 시냅스 연접점이라고 그러는데 40만 분의 1cm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로 도파민이 쫙 뿌려져요. 뿌려지면은 오른손을 움직이는 이 운동신경에서 나간 축삭돌기 전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끝부분이 또 터미널인데 그 도파민이 오는 것을 두 손 들고 영접을 합니다. 왔는데 딱 던졌는데 못 받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다. 그래서 도파민 리셉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도파민 수용체 리셉터에 딱 도파민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운동신경세포 축삭돌기 터미널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굴러 손가락 끝까지 가면 좋지만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바로 바꿔 타요. 여기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 타서 찌지지지지지 하고 오른손 끝까지 신호가 전달되면 물잔을 딱 입으로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행동들이 이 시냅스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100% 도파민으로 신호가 전달이 돼서 부드럽게 물잔을 가지고 오면 건강한 것인데 어느 날부터 나는 물잔 가지고 오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얘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떨리면서 가요. 왜 그런지 여러 가지가 잘못됐을 때 이런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인데 자, 도파민이 부족해도 다른 건 멀쩡할지라도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겠죠. 첫 번째는 타이로신 아미노산이나 엘도파 자체가 부족해서 도파민 생산이 부족하면 전기신호 10개 왔으면 10개 도파민이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어. 그러면 100% 전달이 안 되니까 전달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킨슨 환자들은 이 흑색질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파킨슨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파킨슨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도파민은 아직 쓸 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떨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을까? 많이 만들어서 소포형 수송체에는 도파민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뿌려주는 이 도파민을 배출해주는 문이 녹슬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문이 녹슬어가지고 저 저수지는 물이 가득 찼는데 수도꼭지에 뭐가 껴가지고 물이 찌지지지지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파민이 배출되는 장소에 뭔가 찌꺼기가 꼈어요. 이물질이 꼈어요. 녹이 슬었어요. 자,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는데도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파민도 충분해. 충분히 뿌려줬어. 그런데 세 번째, 어디가 또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가 하면은 도파민 수용체가 또 녹슬었어요. 던져줬는데 못 받아먹어.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도파민 수용체가 녹슬어가지고 던져줬는데 받지 못해가지고 떨리는 파킨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파민이 이 도파민 수용체 통로로 들어와서
전기신호로 바꿔 타면은 물잔을 부드럽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다 정상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파킨슨이 오는가 하면은 여기 40만 분의 1cm 공간에 똑같이 10개를 보통 건강한 사람만큼 뿌려줬어. 그리고 수용체도 열심히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샛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뿌려진 것이 다 요대로 사용이 되면 좋은데 그 중에 도파민 대사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진행이 돼요. 여기에 뿌려진 도파민 중에 일부가 COMT, 카테콜라민 메틸대사 효소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이 도파민의 일부가 HVA로 대사가 돼버려요. 그러면 10개를 뿌려줬지만 얘가 한 2개 정도 HVA로 바뀌어져 버리면 8개밖에 안 뿌려진 결과가 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용체가 하나씩 받아들이는데 8개 받아들이고 보니까 없어졌네. 하나도 없어. 나머지 2개는 떨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도파민을 뿌려준 동네에서 다시 들어가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 수송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줬다 도로 뺏어가 버리는 거야. 분명히 10개를 뿌려줬는데 그 중에 2개가 도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를 줬다가 뺏어가 버리니까 6개밖에 안 뿌려진 결과가 오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없어도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줬다가 수송체로 뒤돌아가 버리면은 얘들이 둘 중에 하나로 써먹어요. 하나는 들어갔지만 도파민이니까 다시 소포용 수송체로 들어가서 그 다음번 도파민으로 써먹어. 요건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 MAO 단가아민 산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DOPAC로 바뀌어버립니다. 도파민이 다른 곳으로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다 정상이라도 이렇게 줬다가 뺏는 통로 쪽이 너무 강하면 줘야 뭐해 먹기 전에 다 뺏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또 파킨슨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을 정말 전 정밀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어디가 망가져서 파킨슨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약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약 줘도 별로 소용이 없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약 먹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이거 줘가지고도 여전히 떨리면 저쪽 약 줘보고 그래도 떨리면 이쪽 약 줘보고 사실은 이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러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원리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왜 그렇게 여러 파킨슨 환자들이 호전되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냥 기도했더니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파킨슨의 원리를 알고 아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원인이 제거되면서 파킨슨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최첨단 의학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끊고서도 여전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 파킨슨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기초적인 것을 좀 알아보고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왜 치료가 잘 안 되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 우리가 또 그 다음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